현재 온도는 32.9도고요. 그리고 습도는 64.9%예요. 실내 온도는 26.4도고 습도는 64.7이에요. 와, 20도까지 떨어졌어요. 아까 29도였거든요. 이쪽 온도는 13도, 뭐 12도 이 정도 돼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합니다. 제가 오늘은 캠핑용 에어컨을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미올이라는 제품이 정말 유행을 했었어요. 왜냐면 10만원대 가격대로 캠핑용 에어컨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거든요. 물론 그 제품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컴프레셔가 작동되는 동안에 순간 피크가 1700까지 올라가서 캠핑장에서 사용하기가 힘든 제품이어서 뭐 냉방 능력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직구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AS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은 전력 피크 문제도 해결을 했고요. CS까지도 같이 대응이 되는 미홀 K3 프로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저랑 이 제품 어떤 제품인지 하나씩 알아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텐트에 내부 온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이런 것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K3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외관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1, 2는 사실 제가 들고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외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K3 같은 경우는 외관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이쁜데 가성비까지 챙긴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선 디스플레이 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내리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컬러부터 시작해서 면 텐트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졌는데 구성품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체 들어가 있고요. 배기관 들어가 있고 커넥터 들어가 있고요. 배기 커넥터, 배수관, 그리고 리모콘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올 K3 같은 경우는 K3가 있고 프로가 있거든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냉방 능력에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K3 같은 경우는 냉방 능력은 1300W고 K3 프로 같은 경우는 1500W예요. 그래서 K3 프로가 냉방 능력이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소비 전력도 당연히 그에 따른 차이가 있겠죠. K3 프로 같은 경우는 400W 정도 소비 전력을 먹기 때문에 캠핑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K3는 이런 옵션 제품이 있는데 난방 모듈이에요. 그래서 캠핑용 에어컨만 아니라 요거를 장착을 하면은 난방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 800W 정도 먹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이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번 K3는 K2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가 흡기고 여기가 이제 찬바람이 나오는 배출구 쪽이에요. 실내 놓고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배기 커넥터를 연결을 해야겠죠. 이렇게 끼신 상태에서 배기관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연결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실내 하면은 요 뒤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기관도 생각보다는 꽤 길어요. 1.5에서 2m 정도 되는 길이라서 위치도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가죽 느낌의 손잡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무게가 한 13kg 정도 나가는데 한 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아요. 자, 다만 한 가지 선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50cm만 조금 더 길게 만들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작동을 하면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전원을 켜고 온도를 최대한 내려줄게요. 지금 컴프레셔가 작동이 되는데 300W죠? 튀지 않네요. 이거는 확실히 찬바람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격 출력은 42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파워뱅크에 찍히는 거는 한 300 정도 찍히네요. K2에서 그 순간 피크가 튀는 문제는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캠핑장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실내에서 이렇게 돌렸을 때는 확실히 찬바람이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뭐 캠핑용 에어컨들 많이 사용해보긴 했는데 뭐 냉방 능력은 그냥 딱 소비 전력에 맞는 냉방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태까지 나온 캠핑용 에어컨들 다 비쌌어요. 한 뭐 1500, 1600 이런 제품들. 근데 이 미올이라는 제품이 그런 상식을 파괴시킨 제품이거든요. 보통 캠핑용 에어컨들 저렴한 게 뭐 30, 40, 뭐 비싼 거 50, 60, 100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도 있는데 미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하게 나온 제품인데 K3에서 좀 완성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K1, 2는 사고 싶은 느낌이 없었는데 이거는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충분히 괜찮고 냉방 능력도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냉방은 제가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면 일단 텐트 안에 내부 온도를 측정을 하고요. 이 에어컨을 작동을 해서 얼마나 온도를 낮춰주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요거는 텐트 크기, 외부 환경, 날씨, 온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진 못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온도를 내려준다 정도까지는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시벨 같은 경우는 한 40데시벨 정도 되는데 소음이 완전 없지는 않습니다. 요 송풍 바람 나오는 소리, 그리고 뒤쪽으로 흡기랑 배기 이 소리가 어느 정도 소음은 있는데 캠핑장에서 사용을 하면은 뭐 자연 소리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묻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강력한 선풍기들 바람 세게 돌렸을 때 소음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원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게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냉방 모드, 취침 모드, 그리고 이거는 송풍, 이거는 제습이겠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타이머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난방 모드 사용할 때 요걸 이렇게 누르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방 온도는 H0에서 32도까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는 에어컨 쓸 때 가장 낮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저는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쪽은 송풍구인데 송풍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난방 덕트를 한번 꽂아 보도록 할게요. 난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옵션을 꽂았는데 이거를 눌러주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배출되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생각보다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옵션으로 뭐 따뜻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꽤 따뜻해요. 난방기구랑 비교하면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옵션으로 이렇게 에어컨을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괜찮아요. 겨울에 사용할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손을 댔을 때는 보조 난방기구 용으로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600W짜리 인버터가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600짜리로 사용을 하니까 파워뱅크가 멈췄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난방 모드 사용할 때는 소비 전력이 800W 정도 먹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캠핑장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이제 인버터가 적어도 800 이상짜리 한 1000 정도 되는 파워뱅크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캠핑장들은 대부분 1000을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600W 제한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방 모드 사용할 때는 인디언즈 파워뱅크 물렸던 것처럼 인버터가 1000 이상 되는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뒤쪽은 이제 배수관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배수 면제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응축수가 자동으로 이제 열기를 분산하면서 분무이 증발이 되기 때문에 배수관 연결 안 하고 사용을 하셔도 문제는 없다고는 해요. 대신 고온 다습한 환경이나 제습 기능 사용 시에는 이렇게 배수호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여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형태 텐트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 이 온도계를 넣어놨고요. 지금 현재 온도는 28.9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캠핑용 에어컨을 넣고 한 30분 정도 작동을 시킨 상태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기관과 배기관은 둘 다 외부로 빼서 연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온도는 최대한 낮춰놨습니다. 이제 에어컨을 가동한 지 한 1시간 정도 지났어요.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라. 자, 여러분. 와, 20도까지 떨어졌어요. 아까 29도였거든요. 이렇게 온도가 20도까지 떨어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찬바람이 나오는 곳에 온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온도는 13도, 뭐 12도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앞에 당연히 찬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실내고 30도가 넘어가지 않은 환경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 정도의 텐트에서는 효과는 있습니다. 외부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은 블랙타프 아래 해가 들어오지 않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낮에 여기 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낮에는 낮잠 자는 용도만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녁에 주무실 때 좀 쾌적하게 지내는 용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 캠핑용 에어컨은 정말 꽤 괜찮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오늘 테스트한 것과 실제로 외부에서 테스트한 거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좀 그쳐서 야외로 테스트를 잠깐 나왔어요. 현재 온도는 32.9도고요. 그리고 습도는 64.9%예요. 코트 텐트 안에 에어컨을 넣어주고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K3가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찬바람이 나오는 곳으로
끼는 부분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일반 텐트는 안에 넣어놓고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런 코트 텐트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놓고 뭐 좁게 사용하거나 좀 불편하게 사용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작동을 해보고 30분 뒤에 이 32도에서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게 완전 밀폐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천장 쪽으로 벤틸레이션이 계속 열려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세요. 켠 지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열어서 온도를 확인을 해볼게요. 와, 내부는 엄청 시원하네요. 실내 온도는 26.4도고 습도는 64.7이에요. 이 텐트가 완전히 밀폐가 되지 않았어요. 배기구 빠지는 곳도 틈이 있었고 이 위쪽으로도 뚫려있는 텐트라서 제 생각보다 습도는 덜 떨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시원하기는 확실히 시원합니다.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 정도 온도를 떨어뜨려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밤 됐을 때 엄청 시원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1P 말고 뭐 2P나 3P 같은 작은 텐트에서도 충분히 효과는 있어요. 이건 제가 매년 써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텐트에서는 이 정도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미홀 K3 제품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캠핑용 에어컨들은 저도 매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신 이제 처음에 캠핑용 에어컨을 구매하실 때 착각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차량용 에어컨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들 소비전력 2000W, 3000W 막 이래요. 요거는 400W예요 소비전력을 낮춘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만큼의 성능은 아니에요. 절대 뭐 벽 거리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 기대하고 캠핑용 에어컨을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후회합니다. 다만 이 캠핑용 에어컨들은 내가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정말 좋아요. 우선 저는 캠핑에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타프 아래 작은 텐트를 설치를 합니다. 햇빛을 받으면은 캠핑용 에어컨 틀어도 소용없어요. 뭐 내부 온도 40도, 50도 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블랙 코팅 타프 아래 작은 텐트를 설치를 해주시고 큰 텐트도 안 돼요. 홀러스터프나 아니면 코트 텐트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시면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잘 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냉방 돌리면은 제습 기능도 같이 되고 저녁에 잘 때 쾌적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이런 캠핑용 에어컨을 들고 다니거든요. 밤에 좀 더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 그리고 날씨가 완전 한여름만 아니고 낮에 살짝 더운 정도라고 하면은 캠핑용 에어컨은 정말 꿀템이 될 수 있어요. 캠핑용 에어컨들 비쌌는데 요거는 가격을 파괴한 제품입니다. 뭐 원투도 마찬가지였고 요것도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인기가 많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전력 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 케이스에서 그 부분 완전히 해결했고 그리고 난방 모드를 통해서 소비 전력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난방 모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직구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직구 제품들 문제는 뭐냐면 배송도 좀 느리고 AS와 CS 응대가 안 된다는 점이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은 AS와 CS도 응대가 되고 그리고 주문 즉시 바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진짜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뭐 성능은 사실 400W급에서는 말할 필요 없이 괜찮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작년에도 K12도 냉방 능력에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튀는 문제가 조금 있었을 뿐이지. 근데 요거는 디자인도 괜찮아지고 그런 부분 다 해결을 하고 가격도 괜찮아서 꽤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